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굉장히 큰 차가 있습니다. 할게요. 네. 아, 안녕. 안녕하십니까요. 깜짝 놀랐죠? 네. 택스 여러분들이 앞에 있습니다. 일단 스텝으로서 공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코로나 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촬영 중이고 방송 활동으로 분류되어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현재 탑승한 차량은 안전한 곳에서 정차되어 촬영 중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3월 22일, 자, 무슨 날이죠? 앨범 탄! 사전이요! 사전날! 자, 우리 엔디블이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저희 정식 데뷔 앨범, 자, Full of Love Escapes 첫 사전 예약 첫날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그 앨범 자, 사이트 들어가면 지금 바로 다른 화면에 이제 딱 있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 없죠? 자, 네, 우리 엔디블도 안 까먹었을 거라 믿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주려고 또 왔지 또 이렇게 엔디블이 우리 NTX 공식 팬카페, 오픈이 언젠지 자,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오픈 날짜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궁금하다. 자 오픈 날짜는 바로 자, 잘 들어야 돼요. 손 알지? 오케이, 오케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오늘! 오늘! 어? 오늘? 진짜? 네, 시간을 말해드릴게요. 자, 저녁! 6시! 지금? 자, 지금 몇 시죠, 여러분? 우리 오픈? 6시? 아니, 맞아요, 지금 6시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지금 오픈됐네.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 NTX 공식 SNS에 이제 공지를 해주셨을 테니까 이제 자세한 게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 SNS 들어가서 이제 공지사항을 보면 될 거고요. 네. 자 이번도 끝나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체 V앱이 또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렇게 차 안에서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제 어디 가길래 차 안에 있나 이제 하실 텐데 저희가 이제 정식 데뷔를 하고 자 이제 드디어 첫 음악 방송을 녹화하러 갑니다. 와! 너무 기대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연습생 시절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와 험난하게 연습을 하고 이제 사전 티저 데뷔까지 하고 이제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드디어 저 정식 데뷔를 하게 됐는데 드디어. 정말 긴 시간을 함께해준 우리 엔티플한테 너무 고맙고 너무 맞아.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한 명씩 이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아, 왼쪽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가도 되겠죠? 아, 네. 자 우리 와 핑크 생얼이 아주 이쁜 호준이 먼저 호준이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엔티플 오랫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예. 드디어 저희가 오는 30일에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사전 티저 데뷔를 이제 저희 이제 사전 티저 데뷔 때 저희를 이제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희 NTX가 힘이 되고 그럼요. 또 열심히 활동도 하고 이제 정식 데뷔를까지 하게 된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부족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 꼭 지켜봐주시고 늘 감사하고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리더 백형. 자 다음으로 저거 머리색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전 활동까지도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현재까지 많은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모든 모습을 좋아해 주신 우리 엔티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길 엔티플 분들도 다 소중하고 그냥 조금 늦게 만난 것 뿐이겠지만 그 지금까지 우리 사전 티저 데뷔부터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봐주신 응원해주신 우리 엔티플들은 더 엔티플 여러분들은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 떨려보자 맞아 진심이 담겨있는 진심은 정해요 전해서 다 더욱더 그분들께 자랑스러운 NTX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엔티플. 아, 우리 엔티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 데뷔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어. 그리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그동안 엔티플한테 그냥 응원만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 이제 드디어
우리가 멋진 무대로 이제 보답할 수 있어서 아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맞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네 너무 기쁜데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제 힘이 돼준 게 우리 엔티플인데 이제는 우리 엔티플이 힘들 때 우리한테 이제 기대서 이제 힘을 우리가 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평생 함께 하자고. 알겠지? 사랑해. 감사합니다. 러비. 내 성함을 말해야 되나? 미치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죠? 또 우리 언젠간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저는 네, 항상 엔트플에게 고마움을 담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무대할 때 고마움을 담아 무대를 보여줄 테니까 또 폰 꽉 잡고 이제 볼 준비하셔야죠, 여러분들. 또 꽉 잡고 준비해 주시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으셨기 때문에 저는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티저 데뷔 끝내고 드디어 여러분 덕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 짧고 굵고 아주 좋네요. 목소리도 네. 굵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엔티플 보고 싶었죠? 아~ 맞아. 네, 해줄게. 저희 엔티플 덕분에 정말 힘도 많이 나고 연습도 열정 있게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희 그 앞으로 더더욱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렇군요. 저희 영원히 함께해요. 네. 엔티플 사랑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야, 빠라. 네. 안녕하세요, 엔티플. 이스커밍. 가까이 가주세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희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데뷔까지 같이 오시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 같이 와줘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얼굴 가리고요. 네, 스틱스 저희 멋진 모습 아직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엔티플, I love you. 네, 엔티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네, 데뷔까지 이제 많은 엔티플 여러분들이 저희를 기다려주셨는데 제가 그 덕분에 여기까지 버틴 것 같습니다.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항상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사전 티저 데뷔 때부터 이제 네 곡을 총했는데 그때 이제 유입 대신 엔티플 여러분들도 계시고 또 그 전부터 계시던 다 엔티플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아 진짜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뭉클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로 네, 여러분들 딱 기대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좋은 퍼포먼스. 무야호. 무야호. 자, 뒤는 잘 안 들리니까 조용. 안녕하세요, 로현입니다.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엔티. 비록 저희가 좀 신생 회사에 이제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또 프로듀서로서 좋은 곡도 계속 만들고 그리고 단체 멤버로서 좋은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 우리가 분명한 색깔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계속 다이팅.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멘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긴장해서 까먹은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마무리죠. 귀여운데. 아, 우리 엔티플 정말 사랑하고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이번에 진정성 있고 내용 있는 감사함을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연습생 데뷔 준비생 때부터 2, 3년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깜깜무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SNS를 통해서 뭐 근황들이나 소식 같은 것도 전달해드리고 이러면서 같이 소통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드디어 데뷔를 하고 근데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기다려주고 버텨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었어. 반말 모드 심쿵 진짜 정말 하지마 진심 멋있어 정말 울지 아 정말 감사하고 아 내가 진짜 이런 거 잘 표현을 못해서 좀 피디님 눈물 흘리시는데 울지마 자 표현이 좀 서툴러가지고 그런데 이미 잘하셨어요. 앞으로 엔티플한테 정말 더 많이 표현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 아, 열정이 갑시다. 노력합니다. Let's get it. 자, 아 다들, 아이고 준비했나? 아, 왜 이렇게 다들? 준비했지. 이렇게, 그렇죠. 준비 열심히. 이게 다 진심이. 손바닥에 쓰이는 거 안 보여? 아 진짜. 이게 진심이 들어가니까 아 다들 아주 명언들만 남긴 것 같아. 아, 좋아. 자, 근데 이게
이제 아 우리 오늘은 짧고 굵게 할 건데 이제 준비한 이제 다들 하고 싶은 말을 끝냈으니까 이제 소통 짧게 하고 이제 막을 내릴 것 같은데 아, 자 소통할 건데 어, 뒤에 분들은 이거 많이 못 보셨잖아요 이거 어, 보고 보세요. 우리 어떻게 나오시는지 엔티프리 우리 NTX한테 하고 싶은 말 이제 궁금한 점 궁금한 점 있으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 주면 우리가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우리가 답변을 해줄게 자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자 우리 머리색 예쁘다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통을 잘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소통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 다 잘 어울리지요. 형이 읽으시면 됩니다. 아, 뭐 하나 읽으면 돼? 네. 로엘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 너무 잘생기고 네.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없는 댓글 같으세요. 없는 댓글. 그런 거 없는데. 오진 않았지만 없는 점. 여기 되게 감동적인 댓글 하나 있는데. 읽어주시죠. 크게 얘기하세요. 아니, 잠깐 기다려봐봐. 아 여기 뭐가 불투명하냐 내 미래보다 너네 미래가 더 확실하다 와~ 아~ 여러분이 곧 우리 미래입니다 엔지풀과 저의 미래는 다 똑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엔지풀 뜻이 뭡니까 NTX 뷰티풀 함께하는 모든 그 나날이 다 꽃길만 걷자 약간 이런 뜻 아닙니까 뷰티풀 옳지 옳지 멋져요 멋져요 혹시 액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한 뭐야? 그렇지. 상상하지 않고 엄청 빠졌어요. 야, 뭐야 왜? 여러분 엄청나게 빠져. 몇 줄까지? 저희가 원래 좀 유행이 늦은 편입니다. 좀 약간 우리가 이게 볼 게 없어가지고. 샤라우 투 부야오 할아버지. 언제 초청해드려야겠는데. 댓글 또 하나 댓글이 왔나요? 즐거운데? 네. 아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동안 제 얼굴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니면 네, 이렇게 내 머리 머리띠 같다는데. 자 앞에서부터 갑니다. 하나씩 읽고 넘기죠. 댓글 한개씩 읽고 저희 개인적으로 쫀득이랑 비슷해서 혹시 앨범 굿즈 실물 공개 가능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직 저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약간 깜짝 이렇게 해줘야 네, 더 이제 저희는 근데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이뻐요. 저희도 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교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보자. 그 머리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각자 약간 머리 하면서 네, 저는 약간 파워헤드 느낌으로 에피소드. 그레이! 색깔이 바로 빠졌어. 아침에 아침에 했어요? 힘이 넘쳐난다고. 그만큼 힘이 넘쳐난다고. 호준이 형 벚꽃 팝콘 같은데요? 벚꽃 팝콘은 뭐야? 벚꽃 팝콘 그런 것도 있어 근데 화면에서 진짜 핑크처럼 나와요 형이 형씨 저도 벚꽃 안 돼 안 돼 나만 먹고 야 하나씩 읽고 넘겨 지성이 머리 약간 고구마 같지 않아? 자색 고구마 약간 샤라우트 고구마 맛있어 보여 샤라우트 고구마 물밤 고구마 혹시 글을 읽을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고구마 읽지 마시고 셀렉 쪽이시죠? 질문 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샤라라 그런 거 얘기해줘도 돼요 물음표 있으면 읽을 수 없다 빨라 창원이 유유유 막 이런 것도 있고 창원이 너무 예쁘다고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한 명이 누나 내일 손피 났어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또 손을 다치셨군요 여러분이 다치면 우리 마음도 아파요 여러분 다 같이 호 한번 해드릴까요? 하나 둘 셋 호 죄송합니다. 아, 지었다. 지었네. 야. 하나 좋았어. 아, 진짜.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호화장에 무야호 하고 있어. 송승헌 며칠 사이에 훨씬 귀여워진 이유 설명 부탁드. 아, 이유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안 귀여워졌습니다. 살짝 귀여웠어요. 콩깍지라고 해야 되나? 그럼 스머프가 귀엽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톱도 한번 보여드려 파란색 염색 아 이거 안 돼요 왜 잘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손 깨끗이 써가지고 있죠 머리 때문에 네 머리 때문에 손톱이 파란색으로 물들었어요 한 명씩 다 읽어주시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댓글을 왜 읽어드리냐면 닉네임이 기현이 사랑꾼 모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앞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댓글 저랑 같이 보시죠 왜 그한테 넘겨가면 항상 정적이 흐를까요? 아 형 요즘 꿀잼준으로 올랐다고 꿀잼준 아, 차이름 아니 꿀잼준이야? 요즘은 꿀잼준 님 읽고 싶은 거 읽어드려 진짜 읽을게요 그래 네, 카메라 보고 읽어주세요 네. 진짜 NTX는 뭐야 왜 갑자기 없었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 댓글이 갑자기 이거 내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호정이가 다시 찾았습니다 아 찾았습니다 진짜 NTX는 엔티플에게 행운이야. 그니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해. 아, 감사합니다. 역시 진짜 좋은 말씀만 해주시는군요. 자, 여러분들 다 꽃길 걸으실 거예요. 힘이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고마워요. 소식이 들어왔어요. 뭡니까? 남았대요. 아,
아, 빨리 그러니까 헤어져야 될 시간. 네. 5분 5분 동안. 5분 동안. 형 근데 진짜 저희가 갑작스럽게 브이앱 킨 건데 들어오신 거면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진짜 깜짝 브이앱. 우리 매번 술 마셨잖아요. 이 시간 안에 지금 게 지금 그 신고 하지 말고. 지금 766분입니다. 와, 진짜 로 진짜요? 저희 이런 지금 과테말라로 오세요 하시는데요. 가겠습니다. 아, 사장님. 다 가겠습니다. 레이스고. 잠깐만 오시죠. 저희 스케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야, 빨리 스케줄 잡아라. 너무 가고 싶다. 재미난 게 읽어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외국이 모든 나라를 섭렵하겠습니다. 그냥 한국이가 과테말라. 과테말라 어디 있어요? 자, 앞으로 댓글 두 개만 더 읽고 마무리 인사하고. 아, 이제 내 댓글이 없네. 네. 로연아 사랑해. 로연아 아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분 남았대요. 로연아 머리색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셀프 댓글. 자문 전화만. 보라색 하트가 엄청 많이 왔는데. 아니, 제 머리색을 그렇게. 아, 아닙니다. 이제 탈색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어. 약 10시간 정도 걸렸다 보시면 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진짜. 우리 스태프. 어, 파란 머리분 잘생겼어요. 아, 네. 파란 머리분? 감사합니다. 파란 머리분. 아니, 제가 볼 때 이걸 머리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이거. 아, 감사합니다. 지금 파랑이가 3명이네. 옷이 승원이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빨리 이렇게 막 만나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해주시는데, 아, 저희도 진짜 아까 수원이가 말한 것처럼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만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것도 있었다. 진짜. 우리 저희 앨범에 관해서 뭐 그거 하면 또 어떤 이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아, 저희 그러면 또 저희 또 만날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 네, 좋은 소식이 아~ 많잖아요. 네, 우리 스태프분들이 또 빨리 만나 아주 이런 걸 좋은 걸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아직 근데 들은 게 없어갖고. 아예 호준이 머리색 엄청 잘 어울린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호준이 다이어트 지금 거의 성공적이어가지고 지금 얼굴에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손 위에 호준. 이제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까 없으셨던 우리 엔트 같은데 댓글 중에 똥빵 구성원 나왔습니다. 똥빵 구성원. 아, 미쳤네. 미쳤습니다. 이제 띄어스니까지 삭삭삭 해주세요. 그만 빡빡하게 해주세요. 컨셉입니다. 컨셉. 박수 세 번. 짝짝짝.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쉽게 마지막. 안 돼. 안 돼. 잘 갔다 온다고 말씀 올리고 이제 방송 가서 최선을 다해서 녹화를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자, 이제 저희가 네 오늘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첫 음악 방송 녹화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다들 긴장이 막 갑자기 막 되죠 또? 저 안 떨리는데요? 오늘 아주 이쁘고 좋은 말 많이 해준 우리 엔티플 덕분에 아주 정말 잘 녹화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도 안 떨린다. 야, 선호는 그 10.95 외쳐 빨리. 오케이. 자, 우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호준이가? 어떡해! 야, 니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재밌게 하자. 자, 여러분 어떡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안녕. 문 열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고마워, 엔티플. 안녕. 반갑습니다, 엔티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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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렇게 NTX는 출발을 합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브이라이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아이들 출발하는 거 보면서 할게요. 안녕. 잘하고 와, 얘들아. 안녕. 안녕.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